제게 5월은 더 이상 가정의 달이 아닌 스승의 달입니다. 제게 5월 15일은 더 이상 스승의 달이 아닙니다. 제 아들을 가슴에 묻은 평생을 슬퍼해야 할 기일입니다. 제 아들 태호는 노란 승합차에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차를 타고 집으로 오다 교통사고로 같은 반 친구 유찬이와 같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213,025분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청원 213,025명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앞서 애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이제 초등학교를 가집박한 1학년 아이 태호와 유찬이를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을 바꿔주십시오. 국회는 정쟁에만 묻혀 내년 총선만 바라보지 말고 이 현실을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금도 노란 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끝으로 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런 허망한 죽음을, 이런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다시는 다른 부모에게 주지 말아주십시오. 사랑하는 태호야, 아빠랑 엄마가 갈 때까지 유찬이랑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축구하며 즐겁게 신나게 뛰어놀고 있어. 아빠가 너랑 유찬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다 갈게. 안전한 그곳에서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마냥 즐거운 곳에서 행복하렴.